Commentary, Hoi Pesapete. Indian, Chokum, Joseph, Ho, Took Kai Mose, Ho, again.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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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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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 cosa è amore. Voi, voi, quindi, 여러분이 지금 보이 보이 하는데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에요. 네. 보이 한마디 하는데 그 보이 한마디 하는데 그 책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가사를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 뭔가 잘못 읽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데 보이 케 사페테 사페가 아니라 사페테 케 케가 아니라 케 코자 코자 아니라 코자 에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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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시작 느리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걸 내리세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보이 께 사페테 하는데 그거 못 보고 있어요. 보이 시작! 보이 께 사 보이 께 끝까지 끊으세요. 시작! 보이 께 스톱! 숨 쉬고 사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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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페 사페 자 그지 뭐 사페 사페 전체에서 빼 사페 대샤 사페 줄이지 마세요 사페 대샤 그렇죠 호 이렇게 숨 쉬고 사페 대샤 숨 쉬고 이렇게 그렇죠. 보고말했어요. 시작. 보이게 사베테 게 고자의 아몰 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제가 느낌을 보세요. 이제는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보이 시작. 그럼 여러분들이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면서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매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뒷거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나 정확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재분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려보세요. 보이케사 보생자자 보이케사 보트 에코의 아몰 느낌자 시작 발음이 정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울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어요. 오이케 사페테 에코데아모 시작 오이케 사페테 에코데아모 됐어요. 그러면 도는 할 때 전에는 그냥 쉽게 갔겠는데 도 할 때는 디 발음이 운 아랫니하고 잇몸 사이 그쪽에 되세요. 도 루하고 받아 루 이쪽이죠. 루 이렇게 되면 도엔돈돈 시작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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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말고 이제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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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 네.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나가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그건 볼 필요 없어요. 그거 제, 지금. 네, 네. 그리고 기억,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가사에. 틀리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될 텐데. 그 10번만 대표적인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가 한마디인데 뭐 좀 뭐 하나만 하는데 그걸 보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습관이 그렇게 되거든요. 오, 시, 닥. 됐어요. 그럼 이제 허리만 약간 펴면 소리가 더 좋아져요. 자, 털 딱 펴세요. 응? 그죠? 오이,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자기가 지금 상상하면서 부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 시작. 아, 제가 막 빨리 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똑같이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작. 하지 말아야죠. 그 순간적으로 감각이 튀듯이 말이에요. 탕 치면 이게 탕 치는데 한참 있다. 아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예? 여기 보세요. 오, 시작. 자, 속이 좋아지잖아요. 발성 어떤 기그만큼 방법이 있어서 그걸 배워서 부를 때 소리가 잘 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악. 성악이라는 것은 자기 몸 전체를 갖다가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몇십 년 동안 공부했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성대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느꼈다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도 상대방에게 좋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당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에 넣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전혀 자기가 상상 못하던 것 같아요. 보이 그 속에 들
그대의 머리 이렇게 시작 보이 보세요 이제 보이 계속한다 여러분들은 보이 계속 감각이 그러니까 사상돼 있는 거예요 뭔가 가면 탁 튕겨버려야죠 삽자리 대표가 툭 쳤는데 누가 쳤어 어떻게 돼요 탕탕 이렇게 버려져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확대되는 시작. 다르잖아요. 발성을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아주 순발, 섬세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발성 공부예요. 그 다음에 산타 위치 해보겠어요. 내리세요. 책 내리세요. 제가 한마디씩 하나 지나갈 테니까 수마를 놓치카 이렇게 되세요. 시작 울마레 루 이렇게 울마 L 발음을 받침하고요 마하고 동시에 탁 튕겨 나가야 돼요 술마 이렇게 나오면서 보세요 술마 루치카 루치카 루 근데 그것이 루치가 끊어져요. 빠르 루치카 끊어지지 말고 루치카 이렇게 해요. 시작 술마리 루치카 그렇죠. 근데 루치카 하면서 카가 입을 많이 루치카 이러면 루치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루치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 다르죠? 시작 그렇죠. 라 스트로 숨쉬고 다르젠토 다르젠토 그러면 안 돼요. 다르젠토 토예 토가 아니에요. 토예 술마리 루치카 시작 발 올려주세요. 술 마셔. 술 마를 놓칠까? 라스트로 끊고 다르젠토 다르젠토 또 가네 토 이렇게 시작 그러니까 토 하는 울림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못 느끼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르젠토 이제 다르젠토 울림이 진짜 달라졌죠. 다시 자 술마를 놓치고 라스토 다르젠토 됐어요. 그러면은 그 내 맘에 가는 거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래를 한다는 것을 그걸 옛날에 들은 걸 처음부터 잊어버리세요. 자, 보여주세요. 숨어 시작 숨어는 너를 떠나갔어도 길어지면 안 돼요. 보세요.
수많은 여름 떠나갔어도 갔어도 갔어도가 아닙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지 말고 저 손을 보고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템포를 정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 시작. 제가 이제는 일정의 템포를 안 됐습니다. 건강은 바뀔 테니까 그냥 바뀐 데 따라오세요. 자, 시작. 이렇게 따라오달라는 얘기. 요거만 할 테니까 볼 필요가 없죠.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 다시 한 번. 근데 요거만 할 테니까 따라오면 돼요. 시작. 됐죠? 그러면 제가 앉아서 잘 따라오세요. 해주세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 잘했는데, 떠나갔어도, 떠나갔어도 아니야. 떠나갔어도, 가, 가, 이렇게. 조금만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시작.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맘의 강물 그게 아니라 내 맘의 강물 자. 끝없이 아니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시작. 끝없이. 여러분은 끝없이 이렇게 그 표현 짓지 마세요. 끝없이 흐르네. 자. 그 반 내려가지고 처음부터 주세요.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그래. 자,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그날 이제 여러분이 그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숨 쉬고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시작할 때 제가 이른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가면 그냥 수많은 날 그냥 가면 돼. 수많은 날 수많은 날
수많은 있는 것이 아닌 노래가 시작. 수많은 나를 떠나갔어도 갔어도 좀 더 이어지죠. 가서 이게 크면 안 돼. 거기서 가서 근데 돈을 좀 분명히 해야지. 다시 딱 수많은 나를 떠나갔어 내 말에 맘을 끝없이 흐르네 흐르네 시작. 수마 시작. 수많은 나를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감을 끊어지 흐르네 흐르는 그줄 없어도 없어도 자 없어도 됐어요.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여기에서 지난 첫째 시간에 한 분이 물어봤죠. 중음하고 고음 사이에 뭐가 있다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사토라 그래요. 그게 이게 달라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세파라나 이렇게 하면 그 바사쪽 안 된 거예요. 이게 세파라 가물쳐 멀리 세파 시작. 세파 그거는 여기 천천히 올라가면 안 돼. 세파 조금 커다 단숨으로 합시다. 그렇죠. 좋은 소리 나도 왜 그런 소리 하죠? 세파 시작. 그렇죠. 소리 되죠.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처음 소리가 달라져요. 처음에. 여기서도 계속 수많은 자꾸 이렇게 늘어져요. 그냥 수많은 나를 떠나갔어도 그렇게 나가세요. 그냥 여러분들 수많은 나를 자꾸 이렇게 불러 그래. 그것도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 수많은 갑자기 그러니까 수많은 나를 돌아갔어도 이제 흡입니다. 시작. 수많은 나를 돌아갔어도 세파란 지하사 제가 됐어요. 잘했는데 소리는 잘 맞고 좋죠? 근데 세파 그게 방치면 세파란 하늘 저 멀리 시작. 세파 끌어올 때 세파 바로 나가 시작. 금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같은 방법으로 부르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니까 10배, 20배 빨라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0분만 해도 전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파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세파란 하늘 저 멀리
때 시작. 떠가고 바로 그 퉁 내세요. 떠가고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합니다. 그냥 리듬 없이 떠가고 그냥 시작. 떠 멈춰 떠가시 더 크게자 떠가고. 그렇죠. 소리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세포 시작. 그거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시작. 오하고 들렸어요? 떠나보네. 관계 없어요. 이건. 다시 한 번. 세포 세포 바로 다시. 세파가 세파 뭐죠? 세파 소리가 안 울려요. 안 나가요. 세파 안 나가요. 그래서 세파 세파 이렇게 세파 이런 게 있잖아요. 세파 자. 손가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놓고 일어나서 해보세요. 재미없고. 그럼 괜히 그 노래 하면 뭔가 어색하고 불안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솔리스트가 되고 싶으면요, 집에서 매일 벽에 대고 어깨를 대세요. 그리고 고개를 딱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버리세요. 간단하게 풀어야 돼요. 무슨 거지? 자,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등 위에 보세요. 네, 등을 해요. 마지막에 딱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느낌이 나지. 내가 어떻게 느낌은 기준 지가 저쪽 선수 얘기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세포 세포 시작. 곰 나게 돼 있어요. 시작. 다섯. 세포를 저 멀리 구름은 두둥씩 떠가고. 시작. 한번 올리죠. 자, 해보세요.
좋다. 자, 지금 무슨 어? 세포세요. 세파라 세포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시작. 한번요. 다시 둘 약간 네. 그렇지. 자. 조심해서 세퍼 조심히 올라가면 세퍼라 쭉 나가버려야 돼요. 그걸 조심해서 세퍼라 이렇게 하면 세퍼런 하늘 저 멀리
주실 떠나고 네. 시작. 그래서 그 때가 틈 있으면 또 가 뜨가고 해 뜨나고 뜨나고 해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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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소리가 여러분들 쭉쭉 나오죠? 그럼, 곡까지 하고, 저기, 그림으로 갑니다. 왜냐면요, 그림 인상이 왜 힘드냐면요, 가사가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간격이 너무 넓어요. 한, 단어, 한음과 한음 사이에. 그래서 우리 노래에서 제일 발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 발음이에요. 우. 그 다음에 이 발음이에요. 이. 그 다음에 우 발음이에요. 그리고 여 발음이에요. 여. 여 발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보세요.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고, 맑고, 똑같은 동시에 여러분 있을 때 그때 발음하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처음부터 자꾸 올라가요. 좀 들어보세요. 누구의 주제로 맑고, 고운사 잠이 올라가죠, 천천히. 근데 거기다가 발음이 힘든 발음들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 부르기 힘든 거예요. 자, 해보세요. 누구의 주관의 주제령가 가가 보이면 안 돼? 가. 자, 해보세요. 자, 거기서 누 멈추면 안 돼, 거기서. 보세요. 누구의 주제로인가 맑고 고운 산 처음에 왔을 때하고 전혀 다르죠. 소리가 맑으면서도 피치가 조금씩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에 음이 약간 떨어진다고 그걸 떨어지는 걸 갖다가 올리라고 꼭 생각으로 올리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올릴 수가 없어요. 자기 감각 그리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음이 떨어지면은 떨어졌다 해가지고 막 끌어올라고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자기 감각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지금 제일 힘든 노래인데 소리가 제일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지금 이거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갖다가 느낌 누구의 주제로인가 맑고 고운 사
그래서 먼저 그런 그 감정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근데 그 피아니스트나 뭐 바리스트 그 멜로디 그 음에만 정확히 부르고 처음에는 자기 감정을 갖다가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래가 다 되고 좀 느낌이 되고 노래가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 나올 때 그때 가사를 붙이면서 자기의 그 그 느낌을, 가사의 내용을 하는 건 먼저 가사의 느낌을 갖고 노래를 하지 말았는데. 조금 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스타일로 주제로가 말 거고 그래서 그리운 마이 전봉 아셨죠? 이제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도 자기 걸로 자식이 자신이 얼굴한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불러주고 이제 조금 아니까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제 곡까지만 할 거예요. 다 안 맞춰요. 이제 다 시 제 표정만 보면 돼요. 시 어? 그 소리가 밝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믿었죠. 자, 다시 믿으세요. 됐어요. 목소리가 다르지고 건강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소리가. 나무십재 갑창이나 바티칸 갑창, 비엔나 갑창, 애들, 건강한 손에 애를 죽이는 소리예요, 그 소리. 나는 그거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런 갑창은. 제가 보면 그냥 어떤 개념인가 한번 들어보죠. 그 사람 계속 소리 듣고 내가 감상이 안 돼요. 왜? 건강한 소리가 아닌데. 아무리 여자들 아름다운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미녀가 어디 있어요. 건강한 건 미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는 제가 한 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제가 뭐 혼자서 이렇게 뭐 쇼 하듯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리가 돼. 그게 뭐냐면 내 움직임이 벌써 여러분들의 감각이 움직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죠. 말이 없이 하는 레슨이 제일 좋은 레슨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바뀌어요. 이제는 제가 처음부터 역설적으로 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시 조금 더 크게 주세요. 조금 더 작게. 너의 주제령과
저희가 하겠다는 생각이 힘들어요. 따로 오게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조금 달랍니다.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검소 볼 필요 없어요. 틀리면 좋은데, 그럼 내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맞게끔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그 저 내 마음의 감정을 보세요. 제가 내 마음의 감정을 타치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레슨 해가지고 좋은 소리 나게 돼 있어요. 반응 내주세요. 수많은 수모 아니야 수모 보세요. 내가 몇십 분 전에 그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수많은 그게 이제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내 맘에 가면 끝없이 흐르네 그래 지금은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수모 떠나갔어도 분명하게 되죠? 시작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안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됐어요. 이것도 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내가 내 생각에는 한 세 번씩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소리 들어줘. 그 집에서 노래 연습 안 하고. 왜? 자기가 잘못하면 또 감각이 또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갖다가 그 어떤 감각을 바꾸고 나서 하면 속도 빨라져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 고구마 할 테니까 그냥 제 표정만 보면 돼요. 이제는 제가 이제 모션이 적어집니다. 제 얼굴 표정 보세요. 깜짝깜짝 흐르네 그날 그 바로 나가야지 여러분 흐르네 그날 그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자
끝없이 흐르겠어요. 올려주세요. 새파란 하늘 저 멀리 시작. 새파란 하늘 저 멀리 발음 올려야 소리가 더 좋아. 자, 새파란 하늘 재파란, 제가 천만 보세요. 시작. 재파란! 지금 파란 가서 끝까지 가세요. 시작. 재파란! 발음 올려주세요. 자. 재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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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세포! 아, 괜찮아요. 그냥 자신있게 확 내세요. 꼭 강하게. 시작! 세포! 예. 그러니까, 노래를 좀 작게 불러야만이 곡을 안 상한다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낼 수 있는 그 최대 수준에서 소리를 내줘야 돼. 이렇게 하고 뭉쳐가면 점점 소리가 나빠져요. 슬퍼른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용실 떠가고 비바람 맞힌 그게 거기서 그 어떤 음 색깔이 달라지죠. 세파시다. 안 되지 안 된다네요. 돼요. 미리 그 단정 짓지 마세요. 지금 다 됐네. 세파야. 세파. 더 강하면서 더 말려 소리 나는 거. 그러면 수많은 첫 시작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돼요. 들어보세요. 수많은 때 살짝 따다 시작 되시죠? 시작. 수많은 날은 떠나. 반주 잘했어요?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게 소리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뒤져야 됩니다. 네. 시작.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작. 더 나가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제 박자를 지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템포라든지 표현하는 게 전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자신이 보완되어 딴소리가 나겠더니. 자, 보세요. 근데 또 다릅니다.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내 맘에 가는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가는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 우동실 떠가고 비바람 맞힌 댄서버리 만든 게 자기가 고장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걸 미리 생각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안 넣으면 안 넣는 거지, 뭐라 합니까? 자.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래. 틀리고, 잘못 부르고, 음정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어머, 시작. 됐어요. 보이 개사패때. 보이 개사패때 개포대무 이제 빠르게 시작. 보이 개사패때 개포대무. 자, 소리 다르시다. 소리 다른 소리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있는 고가의 고음만 할 테니까 제 표정만 보세요. 시. 조금 줄게요. 조금 더 크게. 어? 보이게 사배때 개포세아물. 호흡이 제가 뭐 길게 내라. 그래서 제주로 연습 안 시켜도 호흡 제주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지금 가세요, 이렇게. 제 표정을 보세요. 어? 보이, 시작. 제대로 가실게요. 술마를 우측 가세요. 술마를 너무 좋아. 보세요. 보세요. 술마 이러면 노래가 술마를 우측 가 라스트로 다르젠토 블라치달론다 로스페르 벤토 술마레 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라치르노 로스페르 벤토 페리테 아사지레 파르케타 미오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페니 자 이거 촉촉 따라하네 나쁘네. 자 셋 육중 내었어요. 그냥 자 술마를 놓치고 라스트로 또 라스트로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들으면 돼. 옛날에 그래서 케벨라 코사 나유냐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전면에 케벨라 코사 나유나 데솔 나리아 세르라 도코나 덴테스타 벨라리아 프레스카 바레짜나 페. 제가 좀 과장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거. 그러면 지금 맞춰야 되는데, 맞추면 수시간 되는데.
그러면 저기 마치고 수료식 하고 10분만 더 하고 가겠어요.